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재방송을 보는 여자분들 뭐몇분안 계시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뭐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여자를 싫어한다거나 뭐 이상한 프레임 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주변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에 의해서 여자분들이 뭔가 동요돼가지고 어디 빠져있잖아. 감성의 놀이에 빨려있는데. 저는 그런 감성의 놀이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이 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요즘에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나름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여자의 팔랑귀는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아마 이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팔랑귀는 남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팔랑귀는 한국 사람이면 다 있어요. 팔랑귀가 뭐냐 하면 주변에 뭔가 입방정이나 아니면 돌고 돈 소민들을 의심도 안 하고 다 믿는 거예요. 남자도 팔랑귀 성향 강한 거 알고 있어. 근데 지금은 남자분들도 여자분이 더 심해. 더 심해요. 그리고 팔랑귀 성향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뭔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몰라. 근데 난 그게 좀 보이거든요. 지금 여자분들이 뭔가 모여서 집단이 형성화돼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제대로 된게 없어요. 제대로 가는 게 없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은 몰라. 나이는 차는데. 기회는 자꾸 빠져가는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야. 남자의 팔랑귀와 여자의 팔랑귀의 다른 점. 남자도 사실 그 주변 있잖아요. 주변 팔랑귀 때문에 잘못되는 사례가 많아. 근데 남자하고 여자의 팔랑귀가 뭐냐 하면 같은 팔랑귀라도 남녀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남자도 그런 주변 사람들 많이 믿고 뭐 의뢰 따르고 하는데 남자들은 팩트 체크를 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래도 주변 얘기를 들어도 이 팔랑귀의 대부분이 주변 얘기죠. 뭐 돌고 도는 이야기들, 뭐썰 같은 거, 아니면 커뮤니티야, 아니면 주변 이야기들, 아니면 뭐 커뮤니티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은 이런 얘기 들어도 팩트 체크를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여러 직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현실적인 데이터가 쌓여요. 그래서 이런 팔랑귀 얘기를 들어도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통계 같은 거 좋아해요. 여자분들보다. 객관적인 통계. 수치 같은 것들, 데이터를 뭔가 눈에 확실하게 잡히는 것들을 좀 좋아해. 확실히 그게 느껴져요. 여자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 되도록이면 제가 뭐 급여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틀을 얘기할 때 통계를 가져서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별로 그렇게 큰 불만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남자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사무직도 일을 하지만 현장직에서 일을 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 많고 그 직업적인 일을 하면서 그 비슷한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뭐 여러 손님들을 많이 마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온라인에 돌고 도는 것들이 현실하고 대입했을 때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할수 있어. 걸러낼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사회에서 이제 일하는 분야가 제한적이에요. 분야가 제한적이고 만나는 사람도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팩트 체크를 남자분은 적게 합니다. 사실 여자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도 뭐 주변도 이런 것들은 팩트 체크랑 하면 걸러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믿어요. 체크를 하면 걸릴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안 해. 그리고 여자분들이 제가 전에 다 얘기했다시피 보통 서비스업과 사무직, 보통 이런 쪽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런 쪽이 일자리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현장직 일하는 사람들이 고충을 몰라요. 여자분들이.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 내가 일하는 게 사무직과 서비스업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만나는 사람 현장직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사회에 뭔가 피한 일을 하는지 몰라. 여자분들이 보통 보면 현장직 하는 남자들 좀 무시하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현장직 한 여자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볼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평생은 몰라. 그 고충을 모른다니까?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편협한 사고방식, 뭐 사농공상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뭔가 좀 연애나 결혼 아니면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여자 동료나 지인들의 이야기에 좀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주변 엄마, 주변 여자 또래, 주변 언니들. 이런 분들이 한 얘기에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아요. 본인도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내가 보면 댓글들을 보면 그래. 제 방송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분들이 댓글을 달진 않지만 댓글을 다는 것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뭐냐 하면 내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은 안 그런데? 제 아는 언니는 잘 사던데, 뭐 이런 식으로 내 아는, 내 누구, 내 주변, 내 옆집, 아니면 같이 어울리는 그런 뭐, 사람들, 같은 회사, 이런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래. 근데, 보통 그런 얘기 아니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반대의 경우가 더 많거든요. 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자분들은 좀 소수의 사례를, 자기가 겪었던 사례 중에 소수의 사례, 그게 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 소수의 사례를 굉장히 대중화시켜요. 대중화시켜서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지 부조화를 많이 일으켜. 네.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주변 이야기는 알고 보면 소수인데 그런 얘기들을 일반화시켜서 얘기 잘합니다. 남자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반만 결혼 같은 것도 지금도 대한민국이 반만 결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반만 결혼이. 근데 댓글 단거 보면 여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내 주변에 반만 결혼 많다. 요즘에 다 반만 결혼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반만 결혼 안 한다고 얘기해. 이런 얘기가 많아. 근데 여자분들이 찾아보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 한두 개 케이스야.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 한두 명.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한두 명의 케이스를 일반화해서 얘기합니다. 일반화해서. 우리가 일반화 정도 시키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10쌍이 있으면 한 7쌍 정도 해야 돼. 7, 8쌍. 근데, 보통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10명 중에 8명 정도 해당하는 거 얘기해요. 되도록이면. 그래야 남자들이 공감할 거 아니야. 남자들이 이렇게 안 하면 바로 나한테 바로 바로 카운터블로 날립니다. 제 구독자분도 독하다는 거 알거든. 그래서 웬만한 사람 10명 중에 8명 고개를 끄덕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절대 소수의 사례를 뭔가 부각시키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저도 그거 싫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주 안에서 보려고 해요. 비껴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좀 죄송한데 시야가 좁아요. 주변 이야기에 의존하다 보니 사회를 보는 시야가 극도로 좁습니다. 사실 이런 말 하면 또 여자분들 뭐 깐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주변 얘기만 듣고 참고하면 안 돼. 근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결혼하다 보면 주부로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없죠. 가정적으로 할수 있는 게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같은 입장인 주부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솔직히 주부인 얘기는 사실 들을 게 별로 없어요. 건질 게 별로 없어요. 건질 게 없는데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은 주변 사람들 얘기로만 세상을 파악해. 대한민국을 판단한다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야.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여자분들이 많이 얘기 나누는 거 보통 여성 관련 커뮤니티나 뭐 사이트 같은 거. 그런데 보면 사실 좀 이런 말 하면 나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정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합리화 모순이 굉장히 난입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뭔가 당연한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분들 시야가 넓었으면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 시야가 좁으니까. 시야가 좁은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 얘기하는 것도 다 뻔한 거야, 이게. 뭔가 억지스럽고. 뭔가 이걸 이제 전체적인 시야에서 보면 말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되네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뭐 요즘에 뭐 남녀 어떤 결혼 문화가 엘리정한다. 이거 그냥 무조건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 지는 싸움이에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 스타로 나 비유해줬잖아. 스타, 여자분들 스타는요, 그냥 본진 플레이, 본진. 정찰 안 가고, 이제, 시야도 안 좁힌 상태에서 그냥 본진에 서 있잖아요. 본진에서 안 나오고 방어만 하면서 그냥 본진 자원을 캐먹으면서 본진 플레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진밖에 자원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유희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병력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 이미 컴퓨터가 멀티 다 먹었어요. 여러분 스타 처음 할때 기억하십니까? 스타 처음 할 때는 정찰의 개념도 모르고 밖으로 나오면 겁나가지고 본진 플레이만 해. 자원 다 타먹을 때까지.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그러다가 이제 블래시 웨일로 치트키 딱 치잖아. 그러면 다 먹었어요, 컴퓨터가. 그거 보고 현타 느낀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었나? 스타 하면 누구나 다 겪는 건데, 이거? 초창기 때. 처음에 정찰의 개념 알고 스타 하는 사람 없었어요. 대부분 몰라. 그냥 무조건 방어만 하잖아요. 공격은 생각도 안 해. 유닛 조합도 몰라. 그러다 보니 방어만 해, 진짜. 그리고 자원 다캘 때까지 그 본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나가면 다 컴퓨터 뭐지 다 먹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팔량기 성향이 강해지면 타인과 비교를 더 많이 합니다. 비교를 많이 해. 왜냐면 비교라는 게 뭐예요?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비교하는 거잖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비교하는 거 아니죠. 뭔가 주변에서 듣는 게 있으니까, 아는 게 있으니까. 특히 결혼하고 나서 주부님들이 특히 좀 다른 집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집마다 살아가는 환경이나 이제 수입이 다르잖아. 가정환경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비교를 해서 비슷한 수준을 맞춘다는 게 사실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누가 공부 잘 학원 보내면 다 같이 보내고. 누가 어떤 그 잔나가 사면 다 사고. 누가 저 신발 신으면 다 신고. 그런 거 많이 있죠. 그왜 그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따라할 텐데 주변에 듣는 게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 듣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애에서도 그런 거죠. 연애에서도 여자분들이 좀 아시지 모르겠지만 서로 둘이서만 좋아하면 되잖아요. 둘이서 좋아하고 둘이서 모자란 게 있으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대화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여자분들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보통 연애에 대해서 뭔가 남자하고 있잖아요. 트러블 있으면 같은 여자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망치게 하는 거예요. 망치는 게더 많아요. 연애를 통해서 차라리 남자한테 얘기하는 게더 낫습니다. 같은 남자한테. 이런 것 때문에 남자가 싸웠는데 왜 싸웠는지 알고 싶다. 그럼 남자한테 얘기하는 게더 답이 더 나아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남자에 대한 어떤 특성을 잘 몰라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많잖아. 그럼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연애하면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사귀는 단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똑같은 여자한테 얘기해봤자 답이 없어. 거기다가 보통 그런 걸 얘기하면
남자가 잘못했네. 헤어져야겠네. 그만 만나.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헤어지면 진짜, 뭐, 서로 이제 큰 문제가 없어도 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조언할 때 보면 일부러 헤어지길 바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는 안 만나니까. 얘는 안 만나는데 난 만나고 있다고. 어떻게든 헤어지게 만들겠다. 깨지게 만들겠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 팔랑귀가 오히려 좀 여자분들이 본인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남자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남자들 여자들 팔랑귀 사냥은 좀 많이 없애야 돼. 특히 여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전체적인 시야에서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특히 주변 여자 또래를 가지고 세상을 파악하는 건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조린가님도 아시겠지만 주변 여자 또래 중에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 좀 있잖아요, 군데군데. 그러면 성향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뭉치겠죠. 그런 안 좋은 사람들끼리. 그런 안 좋은 사람끼리 백날 첫날 자기들끼리 얘기해봐야 뭐 답이 생깁니까? 답이 안 생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 얘기 듣더라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고요. 항상 전체적인 시야에서 이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한테 얘기는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모순적인 게 많아요, 생각보다. 뭔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참고만 하고 넘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고. 아,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그냥 적당히 흘려 들으시는 게 본인 건강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